올해 거? 21년? 3, 6, 9, 10일? 아니면 3월만? 네 개. 그게 중간고사 시험법이야. 그러면 원서는? 원서 몇 개야? 두 개. 두 개. 원서 뭐랑 뭐야? 내가 나중에 그 단톡방에 좀 올려줘. 지금 말고. 다시 얘기하자면 그게 한 4년 전쯤에 원서가 시험법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고 그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숙제로 받은 네 개를 프린트를 다 받았니 혹시? 아, 그냥 뽑아서 하래? 근데 뽑아줄게. 어차피 이거 숙제로 주려고 했으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올해죠. 올해 3월에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거랑 해서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모의고사가.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지문이 125지문이고 그중에 서술형도 나오고 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분석지도 자수서처럼 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줄 테니까 미리 좀 더 읽어보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콜로케이션 있잖아. 방학 동안에 좀 이외독 정도 정독을 해야 되는데 그 주구장창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콜로케이션도 수업을 하겠다. 이 시기에 그래서 문법 시간에 해나쌤이 나눠서 좀 콜로케이션 수업을 해주실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있잖아. 콜로케이션 1, 2강. 1, 2강 오른쪽에 연습 문제 있죠. 왼쪽 읽어보고 1, 2강 연습 문제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책 가져오세요. 됐어? 책 아직 안 샀다 손? 아, 오늘 온 사람 말고 나머지는 다 샀어? 그 혹시나 책을 인터넷으로 시키지 않고 직접 가서 샀다 손? 아무도 없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 세 분은 예빈이, 서희, 윤성이는 책을 빨리 시켜야 돼. 그래야 빨리 오거든? 혹시나 나중에 수업 전에 못 오면 그 책 제목을 구글에 치면 PDF가 있습니다. 알겠어. 책의 구성은 앞에 3페이지 보면은 목차가 있어요. 이 책은 현재 고3 애들 있죠? 고3 애들이랑 너네랑 같이 쓰는 거야. 아까 말하면 고3한테 수능 수업을 할 때 쓰는 책입니다. 너네는 왜 이 책을 하냐면 원래 다른 반 애들은 구스펌스라는 다른 걸 하거든요. 저거. 너네는 왜 이 책을 하냐면 우리의 과정은 1년 완성이에요. 그래서 12월 2학기 기말고사가 되는 순간 종강입니다. 총 4번의 내신 시험을 통해서 대비하는 법을 다 알려주고 충분히 혼자서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 수업도 바로 고3한테 하는 거 그대로 진행해보겠어요. 일단 7페이지 좀 볼까? 지난 시간에 문제를 바로 풀었지만 이거 지난 시간에 보고했나? 이거 다 설명했나요? 좋아요. 그럼 일단 말로만 들어봐. 13페이지 그냥 말로만 들어보세요. 이거 다 읽어오라고 했었죠. 프린트에서. 맞죠? 그래서 빠르게 정리해보면 한 단락이라는 건 주장이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이런 대입항 유형 중에 어려운 유형이 빈칸, 어휘, 함의추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 위주로 처리를 하고요. 아래쪽에 읽어보면 주장을 말하는 표현들 해야 한다, 필요하다 하면 주장이고 중요해요, 최고예요, 핵심이에요 하면 주장이고 부정조건절은 너 공부 안 하면 망할 거야 라는 건 뭐 하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주장이며 도치는 대열이나 희열로 시작하는 게 아니면 대부분 강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때 강조도 당연히 중요하고 5번에 질문하고 자신이 답하는 문답법에는 질문에는 주제가 있고 답에는 주장이 있어요. 뭔 소리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시작하면 나는 정의에 대해서 쓰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럼 정의는 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연결사나 접속사로 그래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겠죠. 나 좀 봐 잠깐. 한 단락이니까 그러나로 방향을 바꾸면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훨씬 중요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In other words, 왜 다시 말하겠어? 중요하니까요. 맞죠? 더비더비는 항상 주장을 암시하며
인용,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나 단체를 가져오면 내 주장을 대신하는 거야. 내 주장의 공신력을 높여주려고. 그럼 넘어가 보면 실험이나 연구를 하면요. 실험은 내 가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저버리면 목적이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설을 웬만하면 생략해주고 과정부터 결과와 결론까지 가는데 결과와 결론의 차이는 결과는 과정을 통한 사실의 결과. 결론은 그걸 보고 작가가 생각한 점이에요. 아무튼 결과와 결론은 다 주장을 암시합니다. 그 실험할 때, 대조 실험을 할 때 변수는 딱 한 개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집단을 갖고 실험할 때 변수는 한 개만 줘야 돼. 그럼 그 변수가 결과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변수를 알면 주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소재 두 개가 나와요. 비교 대조해요. 문제점이 나옵니까? 원인과 해결책이 나오고 원인과 해결책의 주장이 있어요. 묘사나 열거를 시작하면 혹은 묘사나 열거가 나오면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주제를 정리해놨어 작가가. 혹은 정리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나 좀 봐. 맞춰봐. 진, 슈가, RM, 뭐야.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예시 앞에 그리고 뒤에는 같은 말이고 예시가 좀 더 일반적 얘기라 예시를 이해했으면 그 앞에 있는 일반적 얘기를 이해했으면 뒤에는 그 얘기겠지 하고 툭툭 읽으면 되고 앞에 게 이해 안 되면 예시로 꼼꼼히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적 예시가 나오면 공통점을 뽑아내면 되고요. 반대 예시가 나오면 차이점에 집중하면 됩니다. 글을 읽을 때 동격이나 괄호 안에 있는 그리고 하이픈 안에 있는 말들은 추가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주장을 찾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습관은 비판하며 비판은 작가의 주장이겠죠. 17페이지 봐보세요. 그 하미추론 풀이법에서 포인트는 3번이거든? 3번에 별표 쳐봐. 자, 나 좀 봐봐. 거기 있는 거 그냥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그 밑줄 친 표현이 만약 이거라고 치자고. 지난 시간도 했었나요? 지난주도? 이거의 뜻을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장을 찾겠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그 문장과 주장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다음 글에서 의미를 묻는 거잖아요. 맞죠? 우린 주장을 찾았어. 그럼 보기 중에 이 말의 의미는 주장을 골라야 돼? 주장의 반대를 골라야 돼? 주장의 반대를 골라야겠지, 얘 때문에. 혹은 만약에 누가 잡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주장을 골라야 돼? 주장의 반대를 골라야 돼? 주장을 골라야 돼요. 이게 왜 주장이야? 이상적이라는 건 작가의 생각이 이상적인 거죠? 그 주장을 암시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하면 그 이 책 중에요. 제가 이미 바로 얼마 전에 수업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지금 하진 않고 좀 넘어가고 같은 유형을 다른 걸 풀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수업을 못 듣나요? 아, 그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다 알려줄게. 최대한 겹치지 않게끔. 그래서 1번을 풀었었고요. 1번은 복습만 해오라고 했고 복습은 실제 과외를 하듯이 근거를 다 체크하면서 해오는 겁니다. 2번 풀어오라 했죠. 2번 혹시 안 풀었다 손. 오케이. 2번까지는 푸는 거죠? 맞죠? 2번도 해볼게. 미출 친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오답률이 70%고요. 70%가 넘어가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해볼게.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 is something that l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제가 설명할 땐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건 나도 모르고 해석이 좀 안 되면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합니다. 아무튼 그건 something인데요. leaders가 position to do, 뭔가 하는 거겠죠? 그렇죠? 리더들이 하는 건가 봐.
Because에 세 묻혀봐. 왜냐면요. Several obstacles. Obstacles가 뭔지 알아요? 장애물. Stand in the way. 길에 서 있나요, 장애물이? A people. 사람들인데, voluntarily를 몰라도요. Working alone.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요?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하는 게 밑줄 친 표현이래. 맞죠? 그렇다네. For one thing, 한 가지는 the fear of being left, 남겨지는 두려움이요. Out of the loop에서 can keep them glued, 계속 글루하게 해요. 그들의 enterprise social media예요. Individuals don't want to be or appear to be isolated. 개인들은요, isolated 되길 원치 않아요. 그게 뜻이 뭐야? Isolated? 고립되길 원치 않는데. 그럼 고립되길 원치 않으면 혼자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건가? For another, 또 다른 것은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 아는 것이요. 그들의 teammates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provides a sense of comfort. 편안함을 제공한대. And security도 because people can adjust. 왜냐하면 사람들은 adjust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to be in harmony with. 조화롭게 되도록 그룹과. 자, 여기까지도 그룹과 조화롭게 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건가 봐. 맞죠? It's risky. 위험해요. To go off on their own. 스스로 떠나는 건 위험하대요. To try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거 하는데 that will probably not be successful right from the start. 성공하지 않을 건데요. Right from the start. 시작부터. But even the but에 세 모처. 자, 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방향을 바꾸면 어디가 중요해? 뒤에가 되게 중요한데 나 좀 봐.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건데요. 나쁜 말로 하면 눈치가 빠른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센스가 좋은 거예요. But이 나왔잖아. But은 앞에는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앞에는 혼자 하자는 거야? 같이 하자는 거야? 같이 하자는 거야. 그럼 그러나 뒤에는 같이 하지 말자는 거겠죠? 혼자 하자는 거겠죠? 정도의 예측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Even though부터 아랫줄에 hyperconnected까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짤막하게만 설명할게. Even though 뜻이 뭐죠? 뭐 맞아요. 잘한다.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 할게요. 임의적으로. 1, 2번은 방향이 서로 어때요? 뭐 정반대가 됩니다. 맞죠? 그 내용상 중요한 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훨씬 중요하지. 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랑 결혼할 수 없어 라는 건 내 요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even though 뒤에 It feels reassuring. Reassuring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connected 되는 건 hyperconnected는 뭐 완전 엄청난 연결이 되는 거겠지 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부터 중요해. It's better. It's better. Better의 세모. 그게 주장을 암시해요. 왜 주장을 암시하지? 작가가 중요해? 필수적이야? 좋아, 더 좋아, 최고야 하면 주장을 암시해. 쌤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앞에 써놨어요. 13페이지에 봐봐. 13페이지. 거기 2번 보세요. 2번에 2번.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idea, good, better, best solution, key 등등. 는 주장을 암시한다. 다 써놨죠? 다시 돌아와. It's better. 더 좋아요. 조직에게는 if they periodically go off, 뭐 periodically 몰라도 그들이 떠나요 and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해요 and generate diverse, if not quite mature ideas. 현관편 들어볼래? It's better. 둘째 줄에 go off and think for themselves까지. 자, 그것만 해석하면 더 좋은 건 뭐냐면 떠나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래. 이게 같이 일하자는 거야? 혼자 일하자는 거야? 혼자 일하자는 거죠? 잘한다. Does, 그러므로 it becomes a leader's job.
리더의 일이죠. To create conditions.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They are good for the whole. 전체한테 좋은 건데요. By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 Intermittent interaction을 enforcing 하는 겁니다. Enforce를 몰라도 그냥 force라고 하면 되잖아. 이 애는 make니까. 간헐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건 매일같이 하는 거야? 가끔씩 한번 하는 거야? 가끔씩 한번 하는 거네. 그럼 평소에는 혼자 일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거야? 혼자 일하다가 정말 가끔씩. 맞죠? 더 안 읽어도 이 뒤쪽은 작가의 주장은 혼자 일하게 하자야 같이 일해야 한다요. 혼자 일하게 하자입니다. 맞죠? 근데 이 글의 구조가 나 좀 봐. 밑줄 친 건 이거예요 해놓고 요 파트는 협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협동하는 이유들 하고 그러나가 들어온 다음 여긴부턴 협동하는 게 아니고 전체한테 좋으려면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근데 방향을 바꾸면 앞에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여기가 작가의 주장이거든. 그럼 이제 보기 다섯 개 중에 혼자 일하게 해야 된다가 답입니다. 그쵸? 혼자 일하게 해야 된다. 답 몇 번이야 그러면? 2번. 2번이 답이야. 1번은 breaking physical barriers. 장벽을 깨트리는 거죠. and group norms를 깨트리는데 That prohibit cooperation. Prohibit이 뭐야? 외워야 돼? 금지하는 겁니다. 협동을 금지하는 것들을 깨트린대. 그럼 협동을 막는 걸 없앤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하자는 거야? 협동하자는 거죠, 1번은. 2번, have 목적어 원형은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야. 사람들을 함께 일하는 걸 멈추게 하고 개별적으로 일하게 한다. 이게 혼자 일하게 하는 거죠, 2번이. 3번, 장려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은 시간을 쏟도록 온라인 협업에. 이 글에 온라인이 나와? 안 나와. 3번 아예 아니고. 4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생산성이 나와요 이 글에? 안 나와요. 5번 requiring workers. 일꾼들한테 요구하는데 그들의 관심을 그룹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자, 이렇게 하면 1번도 협동하게 하는 거고 5번도 그룹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이게 거의 같은 성질이지. 2번만 혼자 일하게 하는 거죠. 답 2번이에요. 이게 실제로 1번과 5번이 오답이 엄청 많이 나왔어.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초반부가 협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뒤쪽을 읽었어도 잠깐만 협동을 하는 거고 근데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순간 예측이. 협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냥 단순 예측이 돼서. 근데 얘는 첫 줄을 잘만 해석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 23페이지 좀 볼래요? 필수 이해 문장에 내가 먼저 해석 좀 해볼게.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를 몰라도요. is something. 비동사는 equal입니다. 의미가. 맞죠? 그러니까 밑줄 친 건 something인데 something이 뭐냐면 that leaders are 리더들이 uniquely positioned 독특하게 위치되어 있어요. to do, 하도록.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거라고. because 왜냐면요 several obstacles 몇 개의 장애물들이 stand in the way of 이게 방해하다요. 아래쪽에 써놨습니다. 사람들을 방해하거든요.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밑줄은 리더가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냐면 혼자 일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리더는 그 방해물을 치워줘야겠죠? 그럼 결국에 혼자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애초에 첫 줄부터도 의미가 혼자 일하게 해줘야 된다라고는 의미야. 이 첫 줄부터도. 하고 for one thing부터는 사람들이 자꾸 혼자 일 안 하려고 하는 그 장애물들, 그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뭐지? 한 게 for one thing, for another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It's risky 까지가 장애물들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1번은 전체 형광펜을 쳐놔. 이거를 이해하면 문제 푸는 게 훨씬 좀 쉬워져요. 2번 어디를 이해해야 되냐면 but 첫 줄에는 but만 형광펜 but 그 다음에 둘째 줄에 it's better부터 끝까지 it's better it's better부터 ideas까지요 period가 뭐야? period 기간이에요 기간 그럼 기간적으로 보니까 얘는 주기적으로요 periodically가 아래쪽에 적어놨어요 해석해볼게요, 이번도. 그러나, reassuring, 안심시키는, 안심되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우 연결된 건, 그럼에도 더 낫죠, 조직한테는. 그 개인들이 주기적으로 떠나서요, 스스로 생각해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다,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아요. 다양한 생각들을. 그게 꽤 성숙하진 않더라도. 맞은 법. 그룹으로 일하면, 개인이 뭔가를 말해도 내 의사가 반영되기보다는 단체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 작가는 협동하고 집단으로 일해봤자 다양한 생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야. 서로 일한 다음에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모으는 게 조직한테 좋다. 그래서 간헐적인 상호작용 하자고 하는 거지. 2번 복습을 꼭 해봐야 되고 어휘 추론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봐보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 우리가 풀 문제들은 대부분 밑줄형이에요. 다섯 개 이렇게. 그때 29페이지 좀 봐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 보여? 문맥상? 그 문맥상이 모든 걸 결정해. 나 좀 봐.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인데 첫 번째가 세부 문맥 두 번째가 전체 문맥을 말해요. 세부 문맥이라 하면 그 문장 자체 혹은 앞뒷 문장과의 관계 전체 문맥이라 하면 주장을 찾아서 그 각 보기가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보는데 문제 대부분은 여기서 풀리고요. 얘는 가끔씩 한번 나옵니다. 근데 물론 얘도 구조로 풀 수는 있는 거야. 방금처럼 여긴 협동을 하는 이유인 거야. 맞죠? 근데 협동하지 말고 혼자 하는 게 좋다잖아. 맞죠? 근데 여기 중간에 갑자기 혼자 하는 게 나쁘진 않지 라고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전체를 본 거거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는 건 되게 많은 것들이 연결선화 접속사로 해결이 되는데 앞에가 happy야 and sad면 여기에 밑줄 쳐 있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는 이렇게 썼어야 돼. 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세부 문맥입니다. 그래서 아 대충 그냥 이런 느낌 하면은 늘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거를 무조건 찾아야 돼. 근거를. 그리고 밑줄형은 보기 다섯 개 중에 한 몇 개 모른다고 쫄지 마세요. 우린 몇 개만 찾으면 돼? 정답은 몇 개입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좀 뭐 모른다고 쫄지 마. 그냥 읽어. 그리고 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른 거는 MMO에서 모르겠지만 그 딱 한 개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근거를 줘요. 맞은 바 잠깐. 이게 평가원의 성향인데 이 지문 자체가 되게 어려워, 내용이. 그러면 읽고 풀기가 어려운 걸 알아. 내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딱 한 개를 분명하게 줘.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를 모른다 쪼지 말고 한 개만 찾으면 돼. 그리고 오해를 하지 마. 이게 자꾸 풀다 보면 좀 4번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게 있어요. 얘랑 삽입이랑은. 대부분 4번이 많거든. 앞에 1번부터는 여기는 답이 아니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있으면 내비두고 없는 것 중에서 찍는 거야. 찍는 것도. 됐지? 그럼 시간을 줄 테니까 3번만 풀어보자. 지금.
이제 풀었어? 다 안 골랐어? 네, 아직은.
갈까? 다시 오자마자 숙제 앞에 내. 원래 너네 단어랑 콜로케이션 볼 때 내가 검사를 하거든. 숙제를 내줘야 돼. 왜 숙제가 안 되면 뭐라 그랬죠? 숙제가 안 되면 나한테 미리 연락을 해야 된다. 오늘 뭘 못했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렇게만 하면 끝이야. 나 아무런 연락 없이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엄청 화냅니다. 해볼게요, 3번. 쉽지가 않죠? 이게 그리고 수능날 문제잖아. 그쵸? 수능날 읽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긴장이 돼 있어서. 천천히 해볼게요. Some prominent journalist. 어떤 저널리스트 애들이 say that, 말하기를 archaeologist 애들은 should work, 일을 해야 된다고 했대. With treasure hunters랑 보물사냥꾼. Because, 왜냐하면 treasure hunters가 have accumulated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Accumulated 했으니까 귀중한 역사적인 artifact를 that can reveal much about the past. Reveal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과거에 관해서. 뒷부분 단어 때문에 이해 안 돼도 archaeologist는 treasure hunter랑 일해야 된다고 했대요. 다음 버셋의 뭐 근데 archaeologists are not asked 요청을 받진 않아요 to cooperate with tomb robbers. 로버가 누구야? 로버? 도둑이에요. 도둑. 무덤 도둑이랑은 협동하라고 요청받지 않는데 who also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얘도 귀중한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아티팩트가 있는데도 treasure hunter는 괜찮은데 tomb robber는 안 된대요. The quest for profit. 이득을 위한 퀘스트와 the search for knowledge. 지식을 탐사한다는 건 cannot coexist. 공존할 수는 없죠. In archaeology에서. 왜냐하면 시간적인 요소 때문에. 1번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그쵸? 시간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아무튼 공존할 수는 없대요. 지식에 대한 탐사랑 수익에 대한 퀘스트는 그러니까 수익과 지식은 공존할 수 없나 보죠. Rather incredibly, 놀랍게도 one archaeologist employed by a treasure hunting firm, 보물 사냥 회사에 employed 된 한 archaeologist는 said that, 말을 했는데 as long as are given 6 months. are given 하면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그렇지. 6개월만 받으면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 난파선인가? 뭐 아무튼 이런 걸 연구할 6개월만 받으면 before they are sold, 팔리기 전에요. No historical knowledge is found. 어떠한 지식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대요. 다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archaeologist인데 그 보물 탐사 회사한테 고용된 사람인가 보죠. 이 사람이 6개월만 받으면 지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대. 6 months에 세모쳐. 자, 1번은 맞아 안 맞아? 타임 얘기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뒤에서 6개월 얘기를 하니까. 6개월만 주면 안 된대요. 그럼 더 달라는 거죠. On the contrary, 이와 반대로, 세모 쳐봐. 이와 반대로, 대조입니다. Archaeologist와 assistant from the INA. 얘네들은 needed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이 필요했답니다. 10년 이상이 필요했대요. Year round conservation. 뭐, 1년 내내 하는 건데. Before they could even catalog. 카탈로그 하기도 전에요. 모든 finds들을 from an 11th century AD rack they had excavated. 이게 좀 되게 이상한 게 논리적으로. On the contrary 뜻이 뭐죠? 이거 반대로야. 정반대로 가야 돼. 근데 앞쪽에서 6개월을 받으면 6 months를 받으면 지식이 발견된대 안 된대? 안 돼. 그 얘기는 6개월이 충분하다는 얘기야? 부족하다는 얘기야? 6개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달라고 해야 돼. 그럼 이와 반대로면 얘는 6개월 이하여도 지식이 나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decade를 필요하다는데 decade가 몇 년이에요? 여긴 10년을 달라는데요? 이게 필요하다는데? 이게 반대가 맞아 안 맞아? 이거 같은 얘기 아니야? 6개월 갖고 안 돼. 게다가 혹은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필요 이렇게 돼야 돼. 내 말 이해해? 방향이 안 맞아 지금. 더 웃긴 건 그 뒤쪽은 needed more than a decade에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그냥 주어진 얘기인 거야. 맞죠? 형광펜 들어봐. 여기를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데 그 2번 문장 중에서 6 months가 있을 거예요. 6 months. 찾았니? 6 months? 6 months에만 형광펜 치고 그 다음 no historical knowledge is found 형광펜. 자, 6개월 받으면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쳐. On the contrary. 이와 반대로 그 아랫줄에 오른쪽 끝에요. Need it more than a decade. 자,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3번을 볼 필요도 없이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형광펜 친 게. 6개월 갖고 지식이 안 나와. 이와 반대로 6개월도 필요 없이 지식이 나와.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근데 뒤에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대요. 그럼 앞에는 이 앞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이만큼 이상이 필요하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6개월만 있어도 된다고 해야지. 맞아? 그럼 found가 말이 안 되겠다. 6개월만 돼도 충분해 라고 할 거면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뭐 발견하지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 다시 1번의 타임은 100% 맞아. 뒤쪽에 6 months가 나오고 decade도 나오니까 그렇죠. 2번도 그 2번 문장 읽을 때까지는 맞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근거가 없잖아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근데 on the contrary는 이와 반대로니까 대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방향이 안 맞아 지금. 6개월 있으면 안 돼. 이와 반대로 10년 이상이 필요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됐어? 뒤에 건의 카탈로그는 목록화 하답니다. 걔네들은 10년 이상이 필요하대요. 심지어 모든 발견물들을 목록화하는데도. 그 다음에 그 발견들을 해석하려면요. 러시아어도 배워야 돼. 불가리아어도 배워야 돼. 루마니아어도 배워야 돼. 그거 없으면 그 유적지의 본질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상업적인 마지막 5번에 보면 상업적인 아키올로지스트. 아키올로지스트가 누구야? 고고학자가 팔리기 전에 10년이나 그 정도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나와봐. 이 글이 대조를 이루는데 고고학자라는 소재가 있고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한쪽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 한쪽은 지식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이야. 수익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은 그 보물탐사, treasure hunting firm, 이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야 돼. 그럼 조사를 주구장창 하면 안 되잖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시간적으로 6개월만 있으면 충분해. 이와 반대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6개월이 뭐야. 10년 걸려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글이 내려가는 거거든. 그때 이쪽이 마지막 5번에 있던 commercial archaeologist, 상업적인 고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글의 내용을 정리한 거지 문제를 푸는 데는 있잖아. 그 on the contrary가 다 결정해줘요. 대조를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여백에 적어놔. 이게 글 전체 내용이야.
됐어? 필수 이해 문장 좀 볼까? 자,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1번은요, 둘째 줄에 as long as부터 끝까지를 쳐야 됩니다. as long as. 고고학자들이 어리팩트가 유물이에요. 난파선의 유물을 연구하는데 6개월만 받는다면 팔리기도 전에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손실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손실되지 않는다. 하고 이번에 이와 반대로 현관펜 이와 반대로 Archaeologist and assistant from INA needed more than a decade of year-round conservation. 까지만 쳐볼까요? Conservation이 뭐야? 보존. 이와 반대로 고고학자와 INA의 그 조수들은 10년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1년 내내 보존에 10년 이상. 그러니까 팔면 안 되고 10년 동안 연중 계속 보존을 해줘야 그래야 심지어 모든 발견물들을 목록화할 수 있겠죠. 11세기에 AD가 이제 저거죠. 서기 지금 난파선 그들이 발굴해냈던. 그러니까 요 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 나 좀 봐. 수능날 이런 걸 접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긴장된 상태에서 보는데 글도 잘 안 읽힌단 말이야. 그리고 이 책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기출은 반복돼요. 계속 여기에 쓰던 단어를 똑같이 쓰고 여기에 내던 패턴을 똑같이 내고 이거 문제를 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낸 거잖아. 언더 컨트롤이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대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늘 똑같아. 지문의 내용만 바뀌지. 4번도 해볼게. 4번에 32페이지입니다. 문제 풀고 시작.